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죽헌에 왔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비싼 돈 있죠? 5만 원권 신사임당이 있는 거죠. 자, 여기는 자격문이라고 율곡 2랑, 2랑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율곡 이 선생님과 신사임당님 태어나고 자란 곳이라고 하네요. 율곡 선생 유적지 정화 기념비. 이렇게 넓게 돼 있죠. 유적지를 찾아서 왔습니다. 사임당의 배롱나무네요. 어우, 대단합니다. 사임당 배롱나무 강릉시의 시화로 강릉시의 시화로 지정이 됐나 봐요. 꽃피는 기간이 100일이나 된다고 하여 백일홍 또는 배롱나무로 고사한 원죽에서 도단한 새싹이 자란 것으로 나이가 600살이 넘는다고 합니다. 와, 정말 오래됐다죠? 신사임당과 율곡 모자가 어루만졌을 때 배롱나무는 율곡성과 함께 오늘날 오죽헌을 지켜주는 수호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와, 수호목. 엄청 크죠? 대단합니다, 진짜. 이 소나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데, 지금 다 나오진 않겠죠? 이 나무는 율곡성이라고 합니다. 선비의 지조를 상징하는 군자 식물이다. 와. 고든 덕과 굳센 절개에 대하여 옛 사람들을 칭찬 아끼지 않았다고 하네요. 율곡 선생은 우송 단기에서 이 소나무의 기이한 형상을 보니 천공의 오묘한 조화를 빼앗았다. 한참을 바라보노라면 청아한 운치를 느낄 것이다. 소나무가 사람을 즐겁게 하는데 어찌 사람이 즐길 줄 모르는가 하였답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한 거루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소나무가. 일곱 성이래 이게 나무. 대단하죠.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이거를 보고 이소남의 기이한 현상을 보면 자 여기는 아 여기가 율곡 이 선생께서 탄생하신 방이랍니다. 태어나시던 날 1536년 12월 26일 신삼당께서 용금을 꾸고 율곡 선생을 낳으신 연유로 몽룡실이라 명명하였답니다. 이승님께서 태어나신 방입니다. 여기는 율곡 선생께서 어린 시절 성현의 길을 기약하여 학문을 하시던 마루방이라고 합니다. 조선 초기 별당 양식의 대표로 건물로 보물제 165호로 지정되었다고 하네요.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요. 율곡 선생의 격몽요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이 네 가지는 몸을 닦는 요점이라고 율곡 선생의 경몽 요결에서 아주 좋은 말씀이죠. 또 여기는 문화재청은 위 문화재의 안전을 관리하여 정밀 안전 진단과 데이터 분석을 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굉장히 격몽 요결에서 좋은 말씀이 또 있어요. 사람을 상대하는 데는 마땅히 화평하고 공경하기를 힘써야 하며 친구를 사귀는 데는 반드시 학문을 좋아하고 착한 일을 좋아하는 사람을 골라서 사귀어야 한다. 멋지죠? 멋진 말씀이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학문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막히고 소견이 어두워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없다. 학문에 임하는 사람은 누구나 뜻을 세워 자기도 성인이 되리라는 마음으로 서두르지 말고 쉬지도 말며 꾸준히 정진할 것이니라. 율곡 선생의 경몽 요결 중에서입니다. 강릉 오죽헌의 율곡매 이 나무는 세종 22년경에 이조 참판을 지낸 최치운 오죽헌을 건립하고 별당 후원에 심었다고 하며 신삼당과 율곡 선생이 직접 가꾸었다고 전한 나무입니다. 와, 꽤 넓다, 여기. 진짜 이거 뜨겁다.
율곡 이 선생님. 자, 여기는 참배하는 곳입니다. 향을 이렇게 저도 두 손 모아서 인사를 올렸습니다. 다시 내려가서 여기에 대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오죽 화봉과 이게 오죽이네요. 아, 완전히 이게 건물들이 오죽으로 덮여 있어요. 여기는 여기는 안채 사랑채라고 합니다. 안채. 여기가 아궁이가 있어요. 안채 사랑채. 지은아, 저기에서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는 부엌이 있는가 봐요. 가면서 집을 열고 여기는 사랑채. 율곡 선생의 외갓댁 사랑채입니다. 기둥의 주름 글씨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필적입니다. 우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꿀뚝. 저기도 오죽이 있죠. 저기 장독대도 있네요. 보이시죠? 여기는 장작. 여기 불대구 장작 굴뚝까지 있네요. 어제각 여기가 율곡 2의 저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경몽 요결과 어린 시절 사용하던 벼루를 보관하여 보관하기 위하여 지었다고 하네요. 여기에 임금은 정조 임금은 벼루와 경몽 요결이 오죽헌에 보관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그것들을 궁궐로 가져오게 하여 친히 보았다. 네, 한번 가볼게요. 와, 여기도 소나무들이 굉장합니다. 여기 오죽도 사방으로 쫙 있어요.
5,000원권 지폐 어제 어필 무언주자의 못에 적셔내어 공자의 도를 본받아 널리 베품이여 율곡은 동천하여 돌아갔건만 구름은 먹에 뿌려 학문은 여기 남아 있구려 5,000원권 지폐에 오죽헌가 벼루가 도안되어 있습니다. 5,000원권 보이시죠? 여기는 율곡 유품 벼루예요. 아, 이게 이 책이 경목요결이었군요. 아, 여기 제가 오죽을 보여드릴게요. 오죽 순이 나고 있는데 여기 오죽을 보면 색깔이 까맣죠. 까마귀 옷자에 까마귀 옷자에 대나무 죽을 써서 오죽이라고 하네요. 진짜 색깔이 까매요. 보셨죠? 아우, 새도 울고, 여기 보면 소나무가, 대단하십니다. 여기 소나무가. 와. 저게 적송이죠, 그죠? 자, 새소리 들리시나요? 자, 이쯤 둘러보고 저는 이제 나갑니다. 대나무가 까마귀 옷자에 대나무 죽을 써서 오죽이라고 하는데 정말 새까만 게 너무 신기해요. 자, 오죽의 안채와 사랑채를 보고 저는 이제 나갑니다. 대나무 이게 오죽 색깔을 제가 한번 가까이에서 찍어볼게요. 새까맣죠? 이렇게.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죽헌에 들러서 율곡 선생의 신산당림과 업적을 알아보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